이제 얼마 전부터 되게 전설의 전당 때문에 많이 핫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되게 좀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또 여기 공간이 되게 좀 뜻깊은 것 같아요. 또 날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페이커에게 LOL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LOL을 통해서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저의 주변 분들도 사실 또 저를 보면서 되게 많이 뭔가 영감을 얻기도 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10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 10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길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길기 때문에 그런 짧은 순간에 이렇게 깊은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너무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삶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롤이지 않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커! 본인 친필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공개해 주세요! 이 유니폼은 홀아웃 레전드 전설의 전당 첫 번째 헌액자를 상징하는 백넘버 01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전설의 전당 첫 번째 트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넥서스의 파편을 형성한 것으로 그만큼 수많은 승리를 이뤄낸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고 그럽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스포츠에서 야구나 메이저리그 축구 같은 경우 명예전당 같은 경우는 은퇴 선수가 거의 다 이제 헌액되는 경우인데 피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 활동 중에서 들어갔잖아요. 이게 최초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뭐 생각해보긴 하는데 아직도 뭐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뭐 그래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만큼 저를 되게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또 좋게 바라봐 주셔서 이렇게 뜻깊은 헌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전당 이렇게 헌액된 거는 저는 과거에 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있을 정규 시즌에 사실 과거의 그런 기록들과는 저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이런 업적들을 뒤로 한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헌액됐다라고 했을 때 팀원들 반응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프로게이머들이 되게 자기 표현이 서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는데 좀 아까 그 무대에서 얘기하는데 선수들 얼굴이 되게 뿌듯해하는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본인이 많은 게이머, 뭐 청소년들의 롤 모델인 만큼 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펼치기 위해서 좀 말이라든지 행동 이런 걸좀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신중한 성격이었어가지고 프로게이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공인으로 활동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게 저는 되게 저에게 있어서 저이 직업이랑 잘 맞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생각하고 특히나 또 게임을 보는 그런 시청자층이 되게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릴수록 그런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말이나 행동에 더 조심성을 좀 가하고 제 가치관적으로는 스스로 되게 절제되고 좀 뭐랄까 바람직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그 사우디 스포츠 월드컵이라는 이제 새로운 무대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좀 달성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우디는 처음 가보는데 사실 사우디라고 하면은 되게 돈이 많은 국가 약간 그렇게 인식이 많아서 이번 e스포츠 대회도 뭐랄까 그런 좀 돈에 많이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또 e스포츠가 지금 되게
성장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그런 사우디에 가서 그런 사우디의 분위기도 조금 보고 그런 또 새로운 대회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전당 헌액을 기념하는 페이커 신전이 중구에 문을 열었는데 혹시 직접 방문을 하셔서 팬분들과 인사 나누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실 좀 이거는 비밀인데 가서 한번 조금 답사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뭔가 신전이라는 단어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좀 어쨌든 네, 한번 가볼 생각이고, 거기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대상혁 예배 막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상혁님 예배 한번 드리고 네, 오겠습니다. 페이커 선수처럼 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수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저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제가 못 드리겠고요. 이제 좋은 선수가 되려면 당연히 좀 많은 그런 선수들을 보고 분석하고 남들보다 더 게임 생각을 많이 하고,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 프로 생활을 하면서 네, 굴곡이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사실 굴곡이 항상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많이 이겨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저를 보면서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힘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또 저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활동하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